자, 20위까지만 오늘은 급등주 체크들을 해드릴게요. 자, LG 에너비전 신호 내밀고 주봉 일봉 신호 다 내밀고 들어 올렸네요. 자, 주봉에도 신호 뺐고요, 일봉에도 신호 뺐고, 그리고 들어가는 가격 3,400원에서 상한가 나왔는데요. 홀딩 하시고요. 내일쯤 한번 상황 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내일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요. 자, 동방 홍해 관련해서 중동 부분으로 인해서 테마 타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얘도 내일 상황 봐서 익절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내일 보자고요. 라이트론 5G 관련 테마죠. 이 회사 대표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친구인데, 뒤에 최대 주주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운송회사가 지분을 최고 많이 갖고 있는데, 자산 대비 20% 저평가고요. 시총은 539억짜리. 이 친구는 테마를 지금 많이 붙였어요. 근데 회사는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고요. 자, 일단은 일봉상에서 지금 11선이 우상향을 틀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11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11선만 갖고 대응해서 싸운다. 자, 현대 HT. 이 친구도 지금 보안 관련주인데, 지금 이틀 연속 탕탕 치고 있는데, 테마가 들어가 있죠. 삼성 오픈AI 휴머 노이드 로봇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매집을 좀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워력이 있을래나? 일단은 앞에서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자, V자 개념으로는 좀 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추세선은요, 11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11선이요. 자, 저랑은 일단 50%는 익절하고요. 50%는 익절하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9,000원 잡으시고요. 익절은 50% 하시고요. 나머지 50%는 내일 한번더 쳐주면은, 정리하자고요. 한번더 들어 올려주면은, 익절을 내일쯤 한다. 자, 흥하영 지금 내려 아까 일단 익절을 50%를 드렸어요. 50% 익절을 드렸으니까요. 50% 익절 하시고요. 손절가는 4,600원. 손절가 4,600원 잡으시고요. 50% 익절 하시고요.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1일선. 자, KCTC 얘도 지금 운송 관련해서 테마를 타고서 홍해 관련 테마를 지금 타고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KTC 일단은 얘도 50%는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50% 익절 하시고요. 손절가는 4,9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4,900원. 자, 추세선은 1일선.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내일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익절을 한번 하고 싸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이고요. 추세선으로는 1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자, 대성에너지. 다시 한번, 기름값이 조금 반등 나오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자,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에코 앤 드림, 예, 지금 이틀 지금 올라왔는데, 자, 신호 딱 내밀고 들어 올렸죠? 2만 한 1,000원대에서 들어가는 신호를 줬는데, 자, 일단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1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50%는 저라면 일단 익절을 합니다. 자, 50%는 익절 하시고요. 손절가는 32,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32,500원이요, 손절가. 추세선은 그러고 나머지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한번더 들어올리면 엔드한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들어 올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익절을 다 하시고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50% 익절하고 싸우세요. 자, 에이스테크. 자, 주봉 신호 떨어졌고요. 일봉에서 지금 21이 우상향을 튼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추세선을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에이스테크 3일선 갖고 싸운다. 네오쌤. 예. 자, 일단은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일단 50%는 정리하시고요. 50% 익절하시고요. 나머지 50%는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1일선만 갖고 싸운다. IT센. 역시 얘도 50% 정리하세요. 못하신 분들은요. 정리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7,000원 잡고 싸운다. 7,000원. 손절가 7,000원 잡고요. 자,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IT센. KMW. 지금 3일선 타고 올라오는데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LB 인베스트먼트 신규 상장이죠. 지금 3일선 타고 올라오니까 그냥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한솔 로지 스틱 지금 추세선 1일선 탔는데 자 최저 가격이 앞에가 2,275원에서 3,200원 갔는데 윗골을 좀 다는 모습을 보여요. 자 50%는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자 50%는 익절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3,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3,000원 잡으시고요. 추세선은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한번 익절을 한번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들어올리는데 눌림목을 다시 올라가더라도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1일선만 일단은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1일선이요. 자, 신성홀딩스 이틀 땅땅 쳤는데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자, 클라우디웍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얘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3일. TK케미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3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저평가 우량주죠. GSE 가스 관련주인데 자 도시가스 관련주죠. 추세선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3일선 자 이스트 소프트 최소한 50%는 정리하시고요. 50%는 익절하시고요. 익절하시고요. 추세선은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50% 익절하고 싸우고 추세선 3일선 갖고 싸웁니다. 자, 환기 종목이에요. 중앙 첨단 소재. 갖고 계신 분들은 3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3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20위 안에 있는 종목만 체크해드렸어요. 자,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